155쪽 65효입니다. 유고는 불포이 기린이니에 이용침벌이님 무불리하리라. 부자는 중지소귀니에 유재위능치니라. 오이군이지존으로 이집겸순이처보하님 중소귀야람. 고로불부이능유기린야람. 이는 근냐니 불부이득인지친야라. 위인군이지겸순이면 천하소귀심야라. 연이나 군도의 불가전상겸육호 필수 위무상제연후에 능회복천하구로 이용행침벌야린 위덕병저연후에 진군도지의하야 이무소불리야람. 개오지 겸유의 당방어과구로 발차의람. 이유거존하야 재상이는 겸자야람. 고로위불부인 능이기린지상이님 개충지제충으로대 유요미복자즉 리정지욕 이어타사의 역무불리니에 인요시덕즉 여기점야람. 상알이용침벌은 정불복야람. 정기분덕겸손의 소불릉복자야람. 문덕소불릉복이의 불용위무면 하이평치천하리오 비인군지의 중도니에 겸지과야람. 우리 태화탕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이 좋기만 한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한 사람. 때로는 그 사람이 대우받을 수도 있지만 한두 번이지 금방 무시를 당하지요. 그렇듯이 이게 유약하다고 느껴지는 군주는 반드시 위태로움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위무, 거기 있듯이 위무상제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유고는 불부 이 기린이니. 불부이기린. 부자는 부유함이지요. 부잣집에는 정말 사람들이 오지 말라 해도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부유하지 않은데도 이 기린, 그 이웃들과 함께하는 위치예요. 사람들이 다 부유한 것은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유고는 겸손한 덕을 지닌 사람인지라 덕불고 필요인이라고 논어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지. 근데 거기까지에서도 겸손함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침벌이니. 그런데 침벌을 쓰미 이롭다. 이거는 뭐냐면 겸손한 덕으로 이끌어가려고 해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는 침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떠한 임금을, 어떠한 대통령을 뽑아놓다 하더라도 그분이 정말 겸손하다 겸손하다 해도 그걸로 안 될 때는 써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니까 이용 침벌이니 무불리하리라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부유하지 않은데도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사람, 사람들이 모여드는 입장이다. 그러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용 침벌이니 즉 침벌을 쓰미 이로우니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두 가지로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자는 중지 소귀니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다야. 돌아가는 다니 유재위는 취인이라. 오직 재물이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 등이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이 군의지존으로 근데 이 오효는 임금의 그 높은 지존의 자리로서 집 겸순이 저버하니 그 겸손하고 순자는 이게 곤괴니까 순자를 쓴 거예요. 예, 겸손하고 순응하는 그런 도를 가지고 접어하 아랫사람들을 접대하니 아랫사람들을 대하니 중속이하라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고로 불부이 능유길인나라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지 않는데도 거기 어조사 이자가 그런 여기 본문은 써이자를 썼지만 풀이는 어조사 이자를 썼잖아요. 원래 글귀 보는 것이 더 좋다는 거지 그죠. 부유하지 않더라도 능히 그 이웃을 두게 된다. 인자는 가까이 한다는 가깝게 지낸다는 근자의 뜻이니 불부이 듯 인지치냐라. 부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친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다. 위 인군이 지 겸손이면 천하 소 귀신냐라. 임금이 되어서도 겸손하고 순응하는 그런 이치를 지니게 된다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돌아온 바가 된다. 신복이라고 하잖아요. 연이나 그러나 군도 불과 전상 겸유요. 그 말이 참 멋진 말이에요. 임금의 도리는 오로지 겸손하고 부드러운 것만을 숭상해서는 안 되고 필수 위무상제연이 거기 위무상제 네 글자를 한번 좀 새겨보시죠. 반드시 위엄과 무력과 그러니까 위엄과 무력이 상제 서로 이 갖추어진 지혜라야 능회복천하고 능히 천하를 휘는 이 휘는 이제 품어주고 복은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용행 침벌이하니 그래서 침벌을 행하는 것이 이로움이 되니 위덕병저연후 여기 위덕병저라는 말 참 좋죠. 위엄과 덕이 아울러 드러난 뒤에라야 진 군도지의하야 임금의 도를 군도의 마땅함을 타하여 무소불리하라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 해야지. 그러니까 위덕병저라는 네 글자를 알아두셔도 좋겠네요. 개 오지 겸유 왜냐하면 이 오효 유고효의 그 겸손하고 부드러운 덕이 당방어하고 그 마땅히 지나치는 데에 허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라 이 의리를 여기서 드러낸 거다. 이유 거존하야 유순한 도로서 임금의 자리에 있어서 제상위는 겸자야라 임금 자리에 있으면서
등히 겸손한 사람이다. 고로 위 불구이 그래서 부유하지 않는데에도 능이 길인지 상이니 능히 그 가까이 지내는 많은 이웃들과 어울려 지내는 상이 나오니 개 종지자 중의로대 대개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유유 미복자즉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리이 정지요. 그 정벌하는 것이 이롭고 타사의 역 무불리니 그렇게 정벌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일에 있어서는 또한 이롭지 않은 게 없으니 즉 이런 때는 정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유시덕 즉 사람들이 이러한 덕을 갖추게 되면 그 점이 이와 같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주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 정벌을 쓴다 해도 그것은 부득이할 때 쓰는 거다라고 순이금과 이런 예를 들어놨어요. 상활 이용 침벌은 정불복야라 그 침벌을 쓰미 이롭다라는 말은 복종치 않는 사람들을 정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하고 유순한 덕으로 이끈다 하더라도 따라오지 않는 때는 무력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정기, 문덕, 겸손, 소, 불능, 복자야라 그 문덕, 겸손으로 능히 복종치 않는 사람들을 정벌한다는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 문덕, 소, 불능, 복이 불용, 위무면 문덕으로 해도 능히 복종치 않는 바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불용위무 위엄과 무력을 쓰지 않는다면 하이 평치 천하리요 무엇으로 천하를 평치하겠는가 그렇게 되다 보면 비인군지 중군이 그것은 인군의 중도가 되지 못하니 겸지과야 겸손함이 지나친 것, 겸손함의 허물이 된다 해가지고.